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우리 시장이 오늘은 뭐 미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하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. 양 지수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 다들 좀 붉은 분위기지만 특히 LG화학이요. 그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좀 최근에 연일 계속 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. 좀 분석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차트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, 우리 시청자분들은 LG화학 지금 보자? 뭔 소리 하노?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, 아마. 그죠?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가는데, 아니,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고 하고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, 상장을 앞두고 최근 한 달간의 주가도 아주 큰 폭으로 뭐 15% 이상 빠지지 않습니까? 네, 네. 예, 그래서 이 고성장 자회사의 어떤 상장에 대한 투자 관점에 대체재가 나타나기에 는 투자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왔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지금 주가 보시면은 맨 위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주가를 빠졌는데 여기서 요까지 빠졌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저점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%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 정도 하나, 네, 네. 둘, 셋, 넷, 다섯 요 정도 수준에서 오면은 네.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. 예,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 어제 어떤 내용이 전해졌습니까? 미국의 파트너사 고형암 그리고 혈액암 치료, 면역 항암제 개발 본격화.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LG화학이요, 2차전지 그 배터리 요 부분을 제외하고도 성장 여력이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. 네, 네. 두 번째는 그 배터리 그 소재 부분은 LG화학이 갖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분사 후에 재상장되더라도 LG화학의 주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화학 섹터 최근에 좋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LG화학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매도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또 다른 이슈가 더 나오겠지만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하게 전일 오늘 내서 거의 뭐 50만 주 가까이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요. 순매수 유입이 이유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. 다만 아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아직은 중장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그 흐름이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요즘 석유화학 쪽도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어떤 그 유가 영향도 LG화학이 받아갈 수 있겠죠? 네, 그렇죠. 왜냐하면은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품 스프레드가 발생한다는 그렇죠. 쉽게 말해서 재료값하고 상품값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 이익이 된다는 거고 유가 말씀하셨으니까 SOIL 봐야 되겠죠? 네.